저라면은 지원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여성이 성차별적인 그런 불쾌함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걸 고쳐나가고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걸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고 이제 특정 사상과 이제 개인의 가치관이 이제 회사의 가치관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지금 시국 때문에 비대면 면접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면서까지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.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기업 간에 맞는 질문이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뭐 개인의 이런 걸 취향을 묻는다거나 아니면 약간 반감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. 취업이 요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되게 간절한 느낌으로 대답은 할 것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라면은 지원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요즘 남녀 평등이라는 이슈가 되게 화두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뭔가 여성이 성차별적인 그런 불쾌함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걸 고쳐나가고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신념에 관한 질문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의 가치관과 그런 성적인 요소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치관의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특히나 그런 성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제 자신이 종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량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저는 우선 면접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사람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뭐 정치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같은 것도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문제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종교 문제도 그렇고 면접관이 면접에서 기업이 그런 걸 묻고 그거에 대해서 확불을 가리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. 그런 걸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고 저희 기업 이미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손해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의 오더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아니요, 저는 없어요. 그 자리에서는 뭐 저 마무리는 잘 짓고 나오겠지만 저를 그렇게 대하는 기업에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물론 항상 구직자가 을이긴 하지만 기업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어차피 일해야 되는 거 그렇게 일해야 되나 싶어서 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면접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윤 추구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이제 특정 사상과 이제 개인의 가치관이 이제 회사의 가치관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기업은 그래도 영리 추구를 위해서 모인 단체고 그 조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
그 기업의 상층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불쾌하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물론 제 가치관이 그 기업과 맞지 않는다면 그럴 때에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회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방적으로 취준생이 의뢰의 입장에 서 있는 사회라고들 많이들 얘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자기가 불쾌하다고 느껴서 강요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회사를 거절할 권리도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다면 굳이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그 회사를 이제 면접자가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